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FPV 레이싱 드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괜찮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베타 FPV에서 출시한 세터스 FPV 키트인데요. 초보자들도 쉽게 FPV 드론에 입문하는 걸 도와줍니다.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단하고 고급적 보입니다. 안에 베타 FPV라고 되어 있고 손잡이가 들고 있어서 가방만 가지고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있고 부속품과 배터리 그리고 파우치가 있고 파우치는 이렇게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요.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안에 조종기하고 그리고 고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입니다.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송신기, FPV 고글,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 그리고 여분의 모터 2개하고 그리고 블레이드 4개가 포함된 Ready to Fly 제품입니다. 프로 제품도 있는데 가격은 이 기본 제품보다 대략 한 70불 정도가 더 비싸요. 두 제품의 차이는 모터가 내구성이 좋은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얘 같은 경우에는 300mA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프로 제품에는 450mAh가 들어갑니다. 뭐 비행시간 자체는 4분에서 한 5분 정도로 갔고요. 프로의 날개 개수가 얘는 4개인데 프로는 3개짜리가 됩니다. 비행 모드는 3가지가 있는데요.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그리고 매뉴얼 모드가 있습니다. M 모드는 자동 고도 유지가 돼서 FPV 드론에 그 입문하시는 분들도 쉽게 고도 유지를 해서 센서 드론처럼 드론을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격대는 스토어마다 다른데 최저 169불에서 한 259불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벤굿에서 스페셜 할인 코드를 받았고요. 169.99불 최저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드론의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9.1, 8.6, 4.4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27g이고요. 배터리 포함 시 35g 정도가 됩니다. 배터리는 300mAh 원셀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최대 비행은 한 4분에서 5분 정도가 됩니다. 배터리의 한계로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추가로 배터리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략 8개짜리 세트가 배송비 포함 4만원 정도가 되고요. 모터를 보게 되면 모터는 프로와는 다르게 모터는 7x16mm짜리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브러시드 모터입니다. 프로는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는데 반해서 내구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분의 모터 2개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혹시 망가지더라도 이 모터로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FlySky D8 이전에 멀티 프로토콜 조종기 TX16S를 리뷰를 했었는데 멀티 조종기가 있다라 그러면 기본부 조종기를 사용 안 하고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포지셔닝 시스템은 옵티컬 플로우 광학 비행과 기합계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드론 자체가 충격 대비 잘 부서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셀프 프로텍션으로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신호가 끊기는 현상, 물체와 강한 충돌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착륙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종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종기의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종기 자체를 시뮬레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팁은 플라스틱이긴 한데 메탈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통신기는 1000mAh짜리 원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한번 충전으로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신 방식은 2.4GHz를 사용하고 있고 최대 비행거리는 80m 정도가 됩니다. 배터리는 모두 C타입의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고글에 있는데도 C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끼우게 되면 안에 4.2고 풀 충전이 됐을 때는 4.3이고 배터리 전압수가 3.3까지 내려가게 되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뒷면에 이렇게 옆에 보게 되면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SA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론과 바인딩해서 실제 드론을 이륙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암을 한다라고 해서 위로 올려주기면 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B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트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매뉴얼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SD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글에 8개 채널을 고를 수가 있고 껐다 키면 하나씩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4번, 5번으로 옮겨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SC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스위치로 드론의 속도를 3단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놓게 되면 제일 느린 거, 중간은 중간, 위로 올리게 되면 패스트입니다. 이 드론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세 가지 비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초보자는 N, 노멀 모드로 고도 유지 기능으로 편하게 FPV에 입문하면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스포츠 모드는 고도는 수동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수평 제어랑 서포트가 됩니다. 완전히 익숙해진 단계에서는 완전 수동 단계에는 매뉴얼 모드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단계에서는 이제 애크로베릭이라고 묘기 비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360도 플립해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FPV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고글이나 이런 조종기 얘까지 다 하게 되면 보통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20만원 가격대로 FPV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추락을 해도 잘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조르식 FPV 드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연습용으로 입문자나 중급자의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격 대비 고글의 영상품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인데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S 버튼을 1초 정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최적의 주파수를 찾아주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드론의 화질이 괜찮은 편이고요. 이 드론의 단점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첫 번째 단점은 비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다는 점입니다. 좀 즐길만하면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4분에서 5분이라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만 돼도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두 번째 단점은 무게가 가볍고 비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비행은 비추합니다. 인도어에서 즐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단점은 고글로 보여지는 영상을 저장하는 포트가 없어요. 보통 메모리 칩을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신호를 따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이걸 고글을 끼고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조종기, 드론, 고글의 바인딩 방법과 비행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요, 이 조종기에 4개의 스위치를 제일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스로틀을 밑으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조종기의 파워 버튼을 대략 5초간 길게 눌러주게 됩니다. 도레미 이런 소리가 3번 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러면 조종기의 파워 램프가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되면 조종기의 파워가 켜진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이쪽 드론에 삽입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 단자가 달라요. 그래서 모양이 요거 유의해서 체결을 하시게 되면 불빛이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3초에서 한 5초 정도 깜빡거리다가 멈추게 되거든요. 이러면 드론과 조종기가 바인딩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SA 버튼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론의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꺼줄 때는 다시 바닥으로 놓으면 꺼지고 얘는 켜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올려주면 드론이 비행을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4단계 이 고글과 바인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전원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S버튼을 한 1초 정도 눌러줍니다. 그러면 드론이 최적의 통신 주파수를 찾아서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OSD라고 해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고글 보게 되면 지금 Disar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꺼져 있다는 거예요, 모터가. 좌상단에 있는 그 V라고 하는 볼티지예요. 그래서 드론의 볼티지 4.05, 밑에는 13, 이건 비행시간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비행모드, M모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하단에 있는 슬로우는 드론의 속도를 나타내 줍니다. 실제 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려주면 올라가고 얘를 조종기를 내려주면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드론이 돌아가고요. 얘를 앞으로 밀어주면 드론이 앞으로 가고 뒤로 당기면 뒤로 오고요.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 이제 고글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보이는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